안녕하세요, 까망아이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메인 조명을 고독스에서 프로포터로 바꾼 후 두 달 정도 사용 중인데 대만족을 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기존 고독스 제품과는 여러 다른 점들이 있어서 프로포터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처음 제품을 개봉 후 동조기를 사용해서 발광 테스트를 하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셔터를 눌렀을 때 B10 플러스가 발광이 안 됐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문제는 소니 카메라만의 문제였습니다. 소니 카메라인 경우에는 보통 무선 플래시는 끔으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켬으로 세팅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캐논, 니콘 사용자들은 그냥 쓰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포터는 발광량이 최대 10에서 최저 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독스는 최대 1:1에서 2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자체가 달라서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터를 좀 사용하다 보면 곧 단위에 익숙해지게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은 프로포터 동조기에서 변경값은 상대값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최종값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독스는 절대값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터는 상대값만 올릴 수 있고 최종값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체 5로 되어 있을 경우에 동조기에서 플러스 1을 올릴 경우 6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조기에서는 6이라는 최종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붐 스탠드 위에 있거나 조명과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촬영 시 그 최종값을 알려면 그 본체의 값을 보러 가야 합니다. 이때 핸드폰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에 비해 고독스는 절대값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 프로포터는 몇 명이서 동시에 조명을 사용하기는 참 애매하게 되어버립니다. A라는 사람이 3에서 6으로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B는 3인 줄 알고 촬영했지만 실제로 6이며 과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고독스는 원하는 값을 바로 지정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점이 프로포터 여러 사람이 쓰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고독스 AD600Pro는 충전하면서 사용을 못하며 전원을 사용하려면 추가로 전원 어댑터를 사야 하는데 B10 플러스는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해서 이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꽤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3에서 6 정도의 발광으로 해서 2000장 정도 촬영을 했는데도 배터리는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물론 풀 발광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가 배터리는 구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추가 배터리가 30만원 넘기 때문입니다. 또 고독스 AD600Pro는 모델링 지속광을 사용 시 하나의 빛깔, 즉 4800K 하나의 켈빈값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B10 플러스는 모델링 지속광을 여러 가지로 켈빈 값도 변경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을 있어 좋을 듯 합니다. 프로포터는 라이트 쉐이핑 툴인 소프트박스와 리플렉터를 장착하는 마운트 방식이 다릅니다. 고독스는 보엔스 마운트 방식으로 세 개의 홈에 넣고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프로포터는 원통 본체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달라서 라이트 쉐이핑 툴의 호환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엔스 방식의 소프트박스나 리플렉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품이 아닌 호환 제품으로 보엔스 마운트 컨버터를 구입하면 됩니다. 이 컨버터를 빅10에 장착 후 보엔스 마운트 방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 쉐이핑 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토 제품은 빅10 제품 자체도 비싸지만 라이트 쉐이핑 툴인 장비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비쌉니다. 저는 OCF 매그넘 리플렉트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정말 비싸서 하나에 30만원 정도 합니다. 정품은 정말 가볍고 케이스까지 있어서 좋습니다. 알리에서 줌 리플렉트 호환 제품을 구입했는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1로 프로포트에 비해서 참 착합니다. 외형상 보면 역시 정품은 안쪽에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환 제품은 좀 무광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정품이 가볍긴 합니다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약간 모양이 다른 리플렉터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품과 호환품의 제품과 결과물을 비교해 보았는데 저는 솔직히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비싼 정품 리플렉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사실 정품이 간지는 나긴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박스와 스피드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포터 정품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하나하나씩 스피드링에 장착을 해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부터 그 제품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터치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엔스 마운트 방식의 소프트박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보엔스 마운트 컴포트를 이용해서 기존 소프트박스를 활용하여 사용해 보았는데 큰 문제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보엔스 마운트 방식의 소프트박스와 리플렉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새로 살 필요는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수에 비해서 훨씬 빛이 부드럽습니다. 쓴 듯 안 쓴 듯 부드럽게 주변 빛과 잘 매치되게 적용이 되는 듯 합니다. 사진 촬영 후 보정 때 주변 환경과 인물 사이에 이질감 없이 보정이 참 쉬워진 듯 합니다. 그리고 연사 촬영을 할 경우에 기존 고독수는 보통 70% 성공률이고 그 미만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독수 제품은 그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토는 정말 칼입니다. 100에서 90% 성공률에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량도 정말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포토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명이서 AD600%로 야간 조명 촬영을 하는데 테스트 후 적정 노출을 맞췄다고 생각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후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정말 광량이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날 멘붕 상태 이후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정 광량으로 정평이 나 있는 프로포토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잠깐 이번에 프로포토로 촬영한 사진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투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고독수 동조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프로포터 동조기는 너무 비쌉니다. 에어 리모트 TTL 동조기 두 개를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동조기 하나로 투바디 하쉬에 돌려 써보았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싸고 간편한 커넥트 동조기를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 것인데 18만원 주고 샀습니다. 에어 리모트 TTL 동조기로 광량을 조절하고 커넥트 동조기로 연결되어 있는 바디는 촬영만 했더니 괜찮았습니다. 저처럼 투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싼 에어 리모트 두 개를 사시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B10 플러스 하나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나로만 촬영했는데 역시 음영주에게서 필라이트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좀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B10으로 하나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텝이 돼서 직접 B10 플러스를 들고 촬영 보조를 하면서 느꼈지만 솔직히 무겁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B10은 적당한 무게와 크기라 들고 있기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B10 플러스 하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10과 B10 플러스는 배터리가 호환이 돼서 추가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저는 제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적으로 적용해야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B10 플러스를 구입 후 바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 했는데 프로포토 제품들은 전풍 등록된 장비만 펌웨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품 등록하시고 펌웨어를 꼭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포토 TTL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몇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매뉴얼로 변경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적정 노출값을 자동으로 잘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토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두 달 정도 사용하면서 프로포토에 대한 결론은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자주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장비라 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성비 좋은 고독수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명을 많이 사용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까망아이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